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기아 올뉴 카렌스 2.0 LPI 트렌디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16년식의 주행거리는 79,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전면 유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컨디션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본넷 볼게요. 본넷 쪽 살펴보시면 네, 컨디션 괜찮고요. 이어서 범퍼도 쭉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전석 앞쪽 휠입니다. 휠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6.61mm 85%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양호하고요. 도어 살펴볼게요. 도어 쪽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뒤쪽 휠입니다. 휠 림프 쪽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립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6.16mm로 75% 정도 남았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트렁크 내부 살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입니다. 현재 3열 시트 접어놓은 상태고요. 옆쪽에 있는 수납 공간도 이용 가능하고 2열 폴딩하시면 넓은 공간 활용 가능합니다.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림프 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도어도 한번 쭉 보시고 이어서 사이드 미러 볼게요. 뒷팬 터치 아주 살짝 있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 림크 쪽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79,541km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핸들 보겠습니다. 핸들 보시면은 컨디션 괜찮고요. 블루투스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한번 볼게요. 전동 접이식 보시는 것처럼 작동 아주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룸미러 있고 그 뒤편으로 블랙박스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센터 페시아 살펴볼게요. 차량 보시면 사제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역시나 아주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스타트 버튼 있고요. 더 내려오면서 살펴볼게요. 에어컨 조절 가능하고 시가측 USB 옥스 사용 가능합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컨디션 보시고 2열로 이동할게요. 이어서 2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시트 컨디션 보시면 가죽 손상 없이 깔끔하게 유지 잘 해주셨고요. 앞쪽에 에어컨 송풍구 그리고 시가잭 이용 가능합니다. 팔걸이 겸 컵홀더 있고요.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 적정량 있습니다. 커버 옆쪽으로 해서 쭉 보시면 현재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도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고요. 반대쪽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고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살펴보겠습니다. 언더커버로 가려있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부로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앞쪽 타이어도 볼게요.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기아 올뉴 카렌스 2.0 LPI 트렌디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